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박균택 의원님 말씀처럼 장시호는 1년 6월 구형 받았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1년 6월 받고 2년 집행유예인 줄 알았더니 2년 6월 얻어맞고 황당했다. 김영철 오빠가 나한테 1년 6월 구형 받고 2년 집행유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 6월 받아서 황당했다. 그날 밤 나를 검사실로 불렀다. 그래서 얼르고 달라고 아프니까 약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진구 참고인님? 예,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재소자가 얼마나 될까 뭐 고민이 됩니다. 그런 특권을 누릴 수도 없고 누려서도 안 되는 거죠. 임은정 검사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 처신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검사 윤리 강령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신에 유의해야 되는데 처신에 유의하지 않고 검사 윤리 강령 제15조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아무리 방어하려 그래도 이게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어떻든 전 세상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공개한 내용에 보면 오빠 이렇게 했어요. 오빠.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오빠. 이 김영철한테 오빠 전화번호 줬어. 그랬더니 김영철이 오케이. 이거 뭡니까? 그런데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 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임은정 검사님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어도 딴 건 모르겠는데 검찰 구형보다 대개는 법원 선고형이 낮은데 그렇죠. 법원 선고형보다 검찰 구형이 1년이나 실형이 낮게 나왔다는 건 플리바게닝이 심하게 되었다거나 협조가 잘 되었다거나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가 엿보이는 정황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놓칠 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년 6월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법원에 갔더니 2년 6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검찰의 구형이 훨씬 센데 법원의 구형이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은 그 전에 적당히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적당히 거래했고 화가 나죠. 장시호는 1년 6월 나올 줄 알았는데 김영철이 거짓말한 건지 법정 구속까지 김영철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내 판단해놓고 그날 밤 불러서 울고 불고 약 주고 먹이고 달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죠? 오빠에 대해서? 그리고 오빠 통화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통화 가능해. 그랬더니 세수하고 나서 통화한대요. 자, 강진구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네. 김영철 그 장시호 녹취록을 세상에 알렸더니 김영철이 왜 나한테 반론도 안 주면서 세상에 알리냐고 그러고 반박했던데 네.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제가 저다로 현재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대검찰청에 있는 공보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제 문자를 김영철 검사한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직접 대검청사까지 제가 방문을 해서 그쪽 공보관실 통해서 다시 한번 김영철 검사가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답변을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제가 말씀 듣기로도 없어서. 전화도 수십 번 했고 일주일 동안 여러 번의 전화를 했고 문자도 보냈고 텔도 보냈고 카톡도 보냈고 그래서 안 돼서 대검 가서 공보관도 만났고 그래서 이메일 보내라고 해서 1배1까지 보냈는데 반박은 하나도 안 하고 나서 다 짜고 났는지 나에겐 반박 기회도 안 줬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오빠 이 얘기 들으면서 왜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받는 걸 1년 6개월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장시호 씨를 불러서 아들 사진 해피버스데이까지 하게 해줬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요 검찰에 여러 번 가서 수사받았어요. 저요 변호사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끝내 1심에서 무죄 받고요. 2심에서 무죄 받고요. 3심에서 무죄 받고요. 또 제가 정치인이란 이유로 고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가서 기소유예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풀어줬어요. 이러면서 우린 살아요. 우리는 검사가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사를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우선 나쁜 짓 많이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제보가 나왔고 문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말씀 우리 임은정 검사님 말씀처럼 폴리바겐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탄핵 조사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고 가리고 그러죠? 제가 우리 심은보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어머니가 최은순 씨가 주식을 팝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최은순 씨의 어머니가 주식을 팔고 저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바로 32초 만에 김건희 씨가 그 주식을 사요. 엄마가 얼만큼 파냐면 6만 2천 주 팔아요. 잘 보세요. 국민 여러분 잘 봐주세요. 엄마가 6만 2천 주를 팔아요. 최은순 씨가. 그런데 32초 만에 김건희 씨가 사요. 그리고 23억을 둘이 벌었대요. 이거는 김영철 씨가, 김영철 검사가 만든 종합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걸 보고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팔고 내가 사고 나랑 둘이 뭘 아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한번 좀 낱낱이 보신 내용을 오늘 국민 여러분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구체적 증거들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검찰이 왜 기소를 하지 않는지는 뭐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이제 당시 담당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